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지금 정말 좀 소나기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열돔 현상이지 않습니까?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티베트산이었죠? 지금 거기야. 계속해가지고 티베트산과 북태평양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아 여기 지금 민디닷컴을 보시면은. 사실상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음으로 해서 열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 태풍들이 대한민국으로 직접 오지 못하고 빗겨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보면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. 계속해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에어컨이 이게 그 팬덤이 또뭐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이제 저희 뭐지 보시면은 뭐였죠? 6호 태풍 인파 같은 경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요. 6호 태풍 인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지금 여기 있죠? 여기에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8호 태풍인 뇌파탁이죠. 이 뇌파탁이 일본의 위치를 봤을 때에, 그래서 이제 위치를 봤을 때에 지금 이 저기 그 어디죠? 미나미 도호쿠 지역으로 보이죠? 미나미 도호쿠 쪽, 미나미 도호쿠 뭐 후쿠시마라든지 어디로 봐야 되나? 저희가 그이 저기 미야기현 요쪽으로 보이죠? 그쪽으로 해서. 그래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결국 미나미 도호쿠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야마가타, 미야기, 후쿠시마 이쪽이겠죠. 그러면서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.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마도 후쿠시마 쪽이라든지 미야기현, 야마가타, 이와떼까지도 영향을 좀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와떼, 기타 도호쿠하고 미나미 도호쿠 둘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정도에 아마 일본에 또이그 폭우 관련돼 가지고 좀비 피해가 좀 아마 그 내일 어떤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저도 물론 영상을 보여드릴 확률이 높겠죠. 일본의 이 도호쿠 지역 미나미와 기타 도호쿠 쪽에 폭우 관련돼 가지고 좀 피해 관련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 쪽에 지금 굉장히 지금, 지금 정저우 쪽하고, 이 정저우, 이 황허 쪽, 황하강 쪽에, 이 정저우 쪽에, 사실, 인파가, 물론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, 이제 이 세력이 거의 이제 뭐, 없어지는, 태풍으로서는 없어지지만, 이 보시면은, 지금 이 ECMWF, 그 유럽 중기센터 모두입니다. 근데 봤을 때뭐 유럽이라든지 미군 뭐 미해군 뭐 미해군 합동 그 경보센터라든지 뭐 미국 좀 미국 기상청이라든지 그 독일 기상청이 어디 중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태풍은 거의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죠. 지금 보시면은 거의 태풍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.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일주일 동안에 이게 요 텀이 일주일입니다. 보시면은 거의 이제 처음에 그때 그 어죠? 한 10일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그때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 그때 중국 기상 예보관 분께서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.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때 그분이 그때 상하이하고 저장성 후지엔성 해서 산동성까지도 해서 올라갈 거다. 그분 딱 그분 예상이 맞았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죠. 올라가서, 백은, 이렇게, 산동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지는데, 이게 이제 버하이, 이 발해 쪽으로 사라지겠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이 산동성과 발해만 쪽을 가기 전에, 이 황하, 이 정저우를 한번더 지나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죠. 그러면 이 정저우 쪽에 또한번 비가 좀 많이 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.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정저우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더 조심하셔야 될 거야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태풍의 역할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를 많이 뿌릴 것 같은데 그럴 때이 지역 지금 이 라인에 여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게 결국 어딥니까? 결국은 저장 안후이
여기 보시면 이 옆에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죠.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요.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, 이게 이제 상하이라든지 저장, 후지엔, 장수, 광동 이쪽 라인입니다. 이쪽 라인인데요. 근데 이 여기가 안후이죠. 안후이성입니다. 근데 안후이성 옆에, 이 옆에가 이제 후베이, 후난이죠. 후베이의 어디죠? 우한. 그다음에 후난의 장사. 근데 주도인 우한에 한번더 비가 올 확률이 지금 봤을 때 높습니다. 우한 쪽에, 우한은 뭡니까? 그 옆에 이창이 있죠. 그럼 이창 바로 옆에 산샤댐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 라인, 윈난과 또 수천 이쪽 라인에 또이 바이어탄댐이 또 있고요. 여러 가지로 좀 최근에 그 중국이 많은 그 뭐죠? 그 댐들이 도미노를 해서 계속 붕괴되는 상황도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좀뭐 미국 뭐 모두 미국도 참그 크게 차이가 안 된다고 봅니다. 뭐 어차피 거의 태풍이 지금 와가지고 보시면요. 미국의 그 GPS를 모두를 보더라도 태풍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비를 뿌리는 게이 정저우 쪽에 지금 뭐이그 거의 위로 올라가죠. 보시면은 8월 1일 되니까 8월 1일 일요일로 지금 치니까 미국의 그 GPS 모드를 보니까 벌써 이 여기 랴오닝반도 이 버하이 발해만은 이미 올라가 있죠. 그러니까 그 끝났는데 8월 1일 정도면 끝난다고 봐요. 일요일. 근데 그 전에 이제 뭐죠? 이 라인 이쪽에 이제 그 비를 많이 뿌린 특히 이쪽이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입니다. 이쪽 라인에 이 위에가 후베이, 이 밑에가 후난, 후베이의 우한 주도, 그 다음에 후난의 장사 주도. 특히 이그 후베이를 우한은 칠거 비가 좀 많이 올것 같은 걱정이 좀 드는 거죠. 그 다음에 재팬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뭐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파탁 8호라든지 6호는 거의 네파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끝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동해를 사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내일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이제 내일 막 영상을 많이 보실 겁니다. 뭐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게 당연히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내일 이제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저기 미나미 도호쿠나 기타 도호쿠, 기타 도호쿠 전체일 것 같아요. 야마가타나 아키타, 아오모리 이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고요. 그래서 도호쿠 저기는 결국 도호쿠 지역이에요. 그쪽에서 이제 동북 지방에서 갈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그 온대 저기압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내일 하루 28일 날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우선 어쨌든 간에 우선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열대 요란, 열대 저기압이 또 나타나고,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. 추가적인 열대 저기압들이 또 나타나고, 또 그렇게 되겠죠. 여기 보시면은 또, 여기 그 8월 31일인데요. 그냥 저는 항상, 제가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. 이게 8월 31일인데, 미국의 GPS 모드인데 이게 열대 저기압 태풍으로 또 발달을 할 확률도 조금 있어 보이는 게 하나 보이죠. 그 8월 31일이요.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열대 저기압이냐 무슨 열대 요란에서 이 태풍의 씨앗이 또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선은 6호와 메터즈 8호 네파탁이 어쨌든 간에 내일 정도면은 거의 이제 셧다운 된다. 그럼 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저우 황허 쪽에 다시 한번 칠 거다. 우한 쪽에 다시 한번 칠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나저나 이 대한민국에 저기 열돔이 있어가지고 물론 태풍이 안 오고 뭐 그런 뭐 그런 부분 좋은 부분도 있으면서 너무 더우니까요. 너무 덥다는 것이 참이 좀 그렇습니다. 뭐 특별히 태풍은 지금 봤을 때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. 그렇게 보이겠습니다. 내일 추가적인 또 태풍 상황이라든지 내일 이제 그 아무래도 재팬에 저기 어디죠? 도호쿠 쪽에 뭐 그러니까
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 야마가타 이와테 아키타 아오모리 요쪽에 아마 그 비가 많이 올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라고 했더나 좀 이렇게 비 피해 상황이 있을 테니까요. 내일 일본에 비 피해 상황하고 그다음에 차이나 내일 또그 어디죠? 있죠. 그 황허하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? 저기 거기 어디야? 저기 그 장장 양쯔강 저기다 이쪽에 계속해서 지금 상하이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후지엔이라든지 안후이, 저장, 장수 어차피 저기 내일 저장, 안후이, 장수, 산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또 비 피해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